안녕하세요. 어나더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돈만이 안 들이고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우선이니까 경제적인 준비, 그러니까 돈부터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건강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아프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무슨 여행을 다니고, 먹지도 못하는데 산해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씩 여유로워지는데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삶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기보다는 야외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해서 이런 시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노년에는 취미가 꼭 필요한 거예요. 흔히 노년의 취미를 생각하면 골프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는 추천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한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이에요. 골프는 스코어 게임이라서 여럿이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게임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골프클럽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노년에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노년층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뭘까요? 대한민국 4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등산이라고 해요.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맑은 공기와 자연 풍경을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 아주 좋은 취미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멋진 취미가 될 수 없는 단점도 있어요. 노년의 등산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을 지탱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노년의 근력이 약한 분들에게 등산은 치명적인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시작하는 취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 없이 시작이 가능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좋은 거예요. 나이대별로 적당한 취미 생활을 추천한다면 60대는 자전거 타기, 등산,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기르기, 낚시, 국내 여행, 그림 그리기, 배드민턴 등을 추천드리고요. 70대 이상은 서예나 바둑, 종이접기 등을 추천드려요. 이처럼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60대는 주로 몸을 가볍게 사용하는 취미가 좋고요. 70대 이상은 정적이며 마음의 안정을 갖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타기예요. 전문 복장을 입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면서 대한민국 국토 순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동네 주변을 타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고요. 의외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미처 몰랐던 멋진 곳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집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보온병에 넣으시고 산책 삼아서 시작해 보세요.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하체 근력 운동에도 좋고 특히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운동이라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집에 자전거가 없어서 망설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자전거는 제품군이 다양해서 구입비용도 10만원 초반부터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해요. 굳이 비싼 전문가용 상품은 필요 없고요.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의 상품 정도면 충분히 타고 다니실만 해요. 또 온라인 활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하는 취미생활은 베란다나 텃밭을 활용한 작물 심기예요. 재배하기 어려운 종보다는 쉽게 재배가 가능한 고추나 상추,
방울토마토 같은 쉬운 작물부터 선택해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좋은 마음 반, 욕심 반으로 처음부터 텃밭 농사하듯이 일 크게 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시면 이건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고 지치는 경우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소일거리 삼는다는 마음으로 소소하게 시작하세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 나름 전문가가 되고 손도 빨라지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 취미가 이미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직접 수확한 작물을 주변의 좋은 분과 나누기도 하고 직접 요리를 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본 츠쿠바 국립환경연구소에서 60대에서 80대 성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유와 건강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애가 발병할 가능성이 4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관계를 쌓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외롭다거나 무료하다고 해서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책임지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고정수입이 끊기고 연금만 갖고 살아가야 하고 병원비 지출도 늘어날 수 있는 노후엔 더욱 그런 거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를 즐기면서 활기차게 살수록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오는 상실감은 면역력 저하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취미나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은 거죠.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정적인 활동도 좋은 취미지만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몸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가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 배워보고 싶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알아보셔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구청이나 해당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저렴한 비용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지역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내가 배울 수도 있지만 재능 기부 등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뜻깊은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은 배움보다 내가 직접 가르치고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취미 활동을 하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주변의 많은 정보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취미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